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어떤가요? 근데 그것도 몰라요. 부자가, 돈이 많다고 자기밖에 몰랐죠? 네. 그리고 맨날. 근데 나사로는 나중에 죽었다가 천사나 천국 가서 구경주에서 아브라함이 영원히 알아. 이 천국에서는 네.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.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? 지옥이요. 누가 끌고 갔나요? 뱀이요. 뱀이 끌고 가요? 네. 지옥을? 네. 싫어요. 안 가요. 내가 왜 지옥을 가요? 아, 무서워요. 나 안 가요. 가기 싫어도 가야 해. 싫어요. 안 간단 말이에요. 제발 부탁해요. 나 지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. 가자. 아 무서워요. 아 이러지 마세요. 아 살려줘요. 어린이 여러분 나 좀 살려줘요. 근데 나중엔 뱀한테 물려가지고 간 거예요. 아 나중엔 지옥에서 뱀한테 맨날 물렸어요? 네. 그렇군요. 무서워요. 난 그래. 정말 지옥 무서워요. 그, 나는 천사잖아, 뭐. 아, 그렇지. 내가 천사지. 그러면 넌 애들이 아니잖아. 원래 천사들은 그런 거야. 천사들은 지옥에 안 가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. 맞아. 천사는 그런 거야. 직업이 하나가 있잖아. 나는 거. 맞아요. 지옥 천사는 날아다니는 게 직업이야. 맞아. 직업은 중요해. 나는 게 있어. 하늘을 훌훌 날아다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. 근데 지옥에서는 못 날아다녀요. 지옥에선 먹을 것도 없나요? 맞아. 잘 때도 없어. 코카콜라도 없어요? 맞아. 다 없어. 고기도 없고. 그러면 요구르트는? 요구르트도 없고 잠바도 없고 다 없어요. 개똥도 없어요? 개똥도 없고 다 없어요. 개똥도 없고. 근데 천국은 박공제예요. 근데 나사로가 그랬어요. 할아버지한테 다이소는 없나요? 다이소는 없어요. 홈플러스도 없어요? 그랬어요? 네. 근데 천국은 정말 좋나요? 그냥 나무에 매달라 있는 게 천지예요. 그거 하나만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천국에서는 한 개만 먹어도 영원히. 근데 거기에서는 물에서 개똥도 안 써요. 어? 물에서 수영할 때 똥도 안 싼다고요? 근데 거기는 개똥 싸도 문제가 없어요. 사람이 왜 개똥을 싸요? 사람이 사람 똥을 싸지? 근데 사람 똥은 없고 그냥 거기에서는 물도 마셔도 돼. 물 마시면 좋아. 어? 근데 애들이 막 저 더러운 물을 막 마셔요. 어? 왜 더러워? 애들이 수영하다가 오줌도 싼단 말이에요. 너희들도 종종 그러지. 그런데 그 더러운 물을 마시면 오줌물을 마시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. 전국엔 똥오줌이 없어요. 에? 그러면 사람들이 똥오줌도 안 싸요? 그럼. 와, 신기한 곳이다. 그렇군요. 맞아요. 전국에서는 생명수강이 얼마나 깨끗한지 날마다 그 물을 마셔도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모른단다. 근데 거기에서는 열매 두 개만 따먹어도 되고 하나만 따먹어도 되고 몇 개만 따먹어도 충분해요. 충분하죠. 전국에서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배고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. 맞아요. 죽지도 않고.
그래서 나사로가 천국에서 이게 옛날 생각이 안 나네요 이랬잖아요. 뭐 맞아요. 옛날엔 엄청 배고팠지요. 네네.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부잣집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? 배고프다고 했어요. 밥 좀 주세요 그랬죠? 네. 낡은 옷 입고서. 낡은 옷 입고서. 네. 그랬더니 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? 안 돼 이랬어요. 너에게 줄 밥은 없어. 그래서 난 거지가 아니라 거지요. 그게 아니고 이게 원 거지 같은 녀석이야. 거지 같은 녀석이 아니고 거지입니다. 아이고. 박수.